안녕하십니까. 강지연입니다. 이번 주면 2주 동안의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이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하루 100명씩 늘고 있고 또 해외 유입 증가세도 심상치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연장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은데요. 하지만 그동안 오래 쌓여온 시민들의 피로감도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 고민이 커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방송 TBS는 매일 아침 9시부터 9시 50분까지 TV와 유튜브를 통해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먼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해 코로나19 관련 소식들 알아보겠습니다. 구균진 기자. 네,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 나와 있습니다. 네, 어제 하루 동안 국내 신규 환자가 90명 가까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총 확진자 수가 만 명에 근접하고 있죠. 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 89명 추가돼 모두 9,976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사망자는 어제 저녁 4명 늘어난 173명인데요. 대구 동산병원과 칠곡경북대병원 등에서 입원 치료를 받다 숨진 50대에서 70대 남성 확진자들이 포함됐습니다. 격리 해제된 사람은 260여 명으로 완치 판정을 받은 사람은 모두 5,800명대에 이릅니다. 네. 수도권 지역에서는 확진자가 전날 대비 좀 줄어든 것처럼 보이는데요. 지역별로 지금 상황 어떤가요? 그렇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서의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20명 정도 줄어든 35명으로 집계됐는데요. 하지만 이 지역의 확진자 수는 전체의 40%를 차지하고 있어서 여전히 많은 상황입니다. 특히 서울에선 어제 저녁 17명이 추가 발생해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대를 돌파했습니다. 해외 접촉 관련 사례가 어제 하루 동안 13명 늘어난 건데요. 용산구에 사는 모녀가 필리핀에서 입국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영등포구에선 프랑스에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돌아온 확진자의 아버지도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한편 경기도에선 의정부 성모병원 관련 사례가 11명 추가돼 이 병원 관련 확진자는 모두 31명으로 늘었습니다. 확진자가 주로 발생한 병원 8층 말고도 다른 층에서 추가 환자가 연이어 나오면서 층간 감염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 이 병원의 간병인이 강원도 철원으로 넘어간 뒤 현지에서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병원에서 숨진 어머니를 간호한 세 딸에 이어 이 딸들의 가족도 확진되는 등 다른 지역으로의 확산과 3차 감염까지 속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구는 전날과 비슷한 21명으로 요양병원에서의 감염이 주 원인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네. 역시나 이 집단 감염 사례라든가 해외로부터의 유입, 이 두 가지가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특히 서울시의 경우는 해외 입국 확진자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국자 전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죠. 잠실운동장에 도보 이동형, 이른바 워크스루 선별진료소를 오늘부터 운영한다고요? 그렇습니다. 서울 전체 확진자 가운데 해외 유입 관련 사례는 전체 3분의 1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서울시가 서울에 사는 해외 입국자들을 대상으로 진단검사를 확대하기로 한 건데요. 서울에 거주지가 있는 입국자는 하루 평균 1,6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이 잠실종합운동장에서 매일 1,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서울 거주 입국자는 공항에서 발열 체크를 한 뒤 증상이 없더라도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나 거주하는 자치구의 보건소로 이동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서울시는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더라도 2주간 자가 격리를 유지해야 하고 이를 어길 경우 무관용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잠실운동장 선별진료소를 두고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SNS 등에선 의료인력을 인천공항 등에 배치해 입국자들이 즉각 검사를 받게 하지 않고 굳이 거리도 먼 서울 한복판에 선별진료소를 설치했냐라며 불안감을 드러낸 글도 있었고요. 또 장소 선정에 대한 고민이 부족했던 것 같다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번에는 자가격리 위반 사례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들어볼까 하는데요. 자가격리 수칙을 어기고 바깥을 돌아다니다가 확진 판정까지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제주도에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데 여행을 갔었던 그 최근 그 모녀에게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주도가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이후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고발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제주도는 미국 모녀 이후 연일 강경한 조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도는 공항에 도착한 뒤 자가격리를 거부한 국외 방문자 4명을 다시 돌려보냈고 또 자가격리 의무를 어긴 80대 할머니도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검역 후 자가격리 조치를 거부한 외국인 8명을 강제로 본국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서울 용산구는 자가격리 지시를 받고도 편의점에 가거나 공원을 산책한 40대 폴란드인 남성을 감염병 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고요. 충청남도도 태안군에 사는 70대 남성을 같은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한편 어제 강원도 평창에선 이탈리아 교민들의 임시생활시설에서 격리 중인 교민 한 명의 담배를 사기 위해 격리 장소를 무단 이탈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교민도 감염병 예방법 위반으로 고발 등 법적 조치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시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TBS 구균진입니다. 네, 서울시 상황실 통해 국내 코로나19 소식 알아봤습니다. 구균진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주요 이슈들 취재 기자와 함께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저희가 앞서서 국내 상황을 상세하게 들어봤습니다만 네. 이 추가 확진자 수가 어제는 두 자릿수로 떨어지면서 조금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는 듯 했었는데 네. 문제는 지금 국외 상황이란 말이죠. 이제 네. 전 세계 확진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AFP 보도가 있었는데요.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또 지금 전 세계 확진자 수를 집계하는 곳으로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집계가 자주 사용되고 있는데 예. 약 6시간 전을 기준으로 했을 때 99만 8천 명을 넘어선 수치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전 세계 각국에서 통계에 잘 잡히지 않는 나라들이 상당히 네. 많고 또 그 현장에서도 어느 정도의 규모가 있을지 스스로들도 추정이 안 되기 때문에 이 전 세계 확진자 수가 좀 정확도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네. 말은 이미 100만 명을 훌쩍 넘었을 수도 있다라는 추정까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나라별로 좀 좁혀보면요. 미국이 한 22만 6천 명 정도 되고요. 네.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11만여 명, 또 중국과 독일이 8만여 명의 감염자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 그 우한에서 처음 발병한 게 지난해 연말쯤이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3개월 만에 지금 전 세계 인구의 100만 명을 감염시킨 거네요. 그렇죠. 특히나 의료적인 대처가 미비한 나라들을 중심으로 사망자도 쏟아져 나오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금 사망자가 우리 시간으로 했을 때 오늘 새벽을 기준으로 5만 명이 넘어섰다라는 네. 이제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약 9일 전인 지난달 25일 기준으로 했을 때 한 1만 9천 명 수준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사이에 한 3만 명 이상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나라별로 사망자 수를 좀 보면요. 이탈리아에서 1만 3천여 명의 사망자가 나와 있고 스페인이 1만 명, 미국이 5,300여 명, 프랑스가 약 4천 명, 중국이 3천여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지금까지는 우리가 뭐 유럽이나 미국 상황에 좀 집중해서 주목을 했습니다만 네. 우리와 상대적으로 더 거리가 가까운 이 동남아시아의 네. 경우에 규모는 더 작지만 확산세가 커서 네. 뭐 국가적인 비상 상황에 들어갔다는 소식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동남아시아에서는 말레이시아의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예. 네, 이곳은 지금 확진자가 어제를 기준으로 했을 때 3,100명대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태국은 그보다 조금 적은 1,800여 명, 네. 또 인도네시아도 어제를 기준으로 1,700명을 넘긴 상태입니다. 특히 확산세가 가장 빠르다고 말씀드렸던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이미 그 지난달 18일부터 국민들을 상대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거든요, 정부가요. 예. 그래서 사회가 사실상 멈춘 상태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에 200명가량씩 확진자가 추가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떠한지 말레이시아 현지 기업에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민과 오늘 새벽에 전화 통화를 나눠봤는데요. 그 내용을 좀 들어보시죠.
전반적으로 다들 지금 출근을 하지 않고 재택근무를 하고 있는 분위기로 좀 보면 될까요? 어떨까요? 그렇죠. 전반적으로 이제 그런 회사들은 재택근무를 시행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관공서라든지 공기업들은 또 직원들을 출근시키고 있고 저는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레이시아 시내 상황이 좀 어떤가요? 이동 제한 명령이 지금 2차 발표가 돼서 4월 14일까지 지금 잡혀 있고요. 차를 타고 어딘가를 이동할 때 길에서 이제 비치된 병력들이나 뭐 경찰들이 막아서 이제 검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차 같은 경우에도 이제 1인 1차로만 반드시 이동을 해야 하고 그랩이나 뭐 그런 택시 같은 승차 서비스를 이용을 할 경우에도 운전기사랑 승객 한 명 이렇게 딱 수가 제한되어 검사나 치료 같은 부분은 좀 얼마나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상황인가요? 종교 집회 이후로 여기에서도 확진자가 상당히 늘었고요. 한국처럼 그런 드라이브스루 검사 방식을 도입한 병원도 있고 찾아가는 그런 홈스크리닝 이런 서비스를 도입한 병원도 있기 때문에 사용자가 원하면은 검사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의료 체계는 구축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약국이나 상점에 가면은 마스크를 살 수는 있는 건가요? 아니면 물량이 없어서 못 살 수도 있는 건가요? 가장 최근까지 한 3월 기준 그때는 마스크는 구하기는 힘들었었어요. 네, 그러니까 물량이 없었던 거죠. 제가 이제 물어봐도 마스크를 판매하지 않고 재고가 다 없어서 이동 제한 명령과 함께 이제 마스크 물량부터 가격을 이제 통제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이후로 조금씩 개선이 되지 않을까. 네, 좀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현장 상황을 좀 들어봤는데요. 네. 말레이시아의 경우에는 지금 사태가 심각하다 보니까 현지 교민들이 지금 우리나라로 입국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당장 내일인 4일 그리고 8일에 쿠알라룸푸르를 떠나서 인천공항으로 들어오는 대한항공 특별기가 현재 운항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또 미얀마와 라오스 같은 나라에서는 한국행 특별기가 이미 이동을 한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인 5일에는 그 이제 인도 그 뉴델리를 시작으로 해서 또 인도와 네팔에서 여러 대의 그 임시 특별기와 전세기가 한국으로 이제 교미를 실어나를 예정이고요. 또 방글라데시와 스리랑카, 또 파키스탄과 같은 남아시아 국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지역들은 한인회를 중심으로 해서 현재 귀국 수요를 좀 조사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유럽으로 보면요. 어제 오후에 이탈리아 현지에서 우리 교민을 한 200명 가까이 태우고 그 두 번째 전세기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또 독일과 폴란드에서는 특별기를 타고 교민들이 이미 귀국을 한 상태고 러시아에서도 특별기가 뜰 것으로 지금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우리 교민들을 실어 나르는 특별기는 지금 여러 나라에서 오가고 있습니다만 일반 항공 노선의 경우는 운영이 대폭 축소되거나 뭐 잇따라 지금 휴업을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이 항공 업계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거의 모든 업계에서 휴업이 늘고 있기 때문에 네. 실업 사태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코로나 가 만들어낸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렇죠. 네, 미국에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언한 이후에 단 2주 사이에 1천만 명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예. 매주 수당 청구 건수가 300만 건에서 600만 건으로 갑자기 급등을 했고 네. 조만간 1천만 건을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또 이 우한 폐렴이 처음 발생했던 우리 중국으로 봤을 때 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경기 침체로 총 800만 명의 실업자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이제 각국의 민간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뭐 무급 휴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뭐 대규모 해고를 하고 있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데 네네. 이러한 그 실업난을 막기 위해서 정부가 먼저 나서서 급여를 주는 휴가죠. 유급 휴가를 가동하고 있는 곳들도 있습니다. 러시아가 대표적인데 러시아는 일단은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5일까지 해서 한 주 정도 국민들에게 유급 휴무령을 일단 내렸습니다. 그런데 사태를 보니까 이 정도는 안 될 것 같다라는 판단하에 푸틴 대통령이 이 조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겠다라는 이제 담화를 발표하기도 네, 거의 했었죠. 거의 한 달을 더 늘렸군요. 그렇죠. 네. 네,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라는 걸 스스로 증명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러니 경제적
타격, 우리라고 상황이 다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네. 정부가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장이 직원을 해고하지 않도록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대책이 나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이 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네, 고용노동부가 우리 중소기업들을 상대로 주는 건데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그 사업장들이 직원들에게 그 유급으로 이제 그 휴업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수당의 일부를 이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근로자들에게 이 휴직 수당을 75%까지 정부가 지원을 해주면 네. 뭐 한 25%는 이제 사업자가 부담을 하는 구조였는데 이 역시 부담이 될 수 있으니 네. 한 10% 정도만 부담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 비율을 높여주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90% 수준까지 이 휴업 수당을 정부가 지원을 해줄 테니 근로자들 자르지 말아라라고 이제 휴업을 이제 유급 휴업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군요. 네. 특히나 전국의 또 소상공인들 네. 또 타격이 굉장히 큽니다. 뭐 네. 폐업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고 소상공인들의 경우에는 긴급 자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네. 신청자가 워낙 많아서 준비된 자금이 금방 바닥날 수가 있다고 하는데 네. 정말 그렇습니까? 네, 준비된 예산이 한 2조 7천억 원 정도 됩니다. 예. 적지 않은 규모인 것 같은데 네. 만약에 한 그 사업체당 1,000만 원씩 대출을 해준다고 한다면 네. 이게 그렇게 많은 규모는 아닙니다. 왜 처음부터 그 한 곳당 대출 규모가 적지 않기 때문인 건데요. 네네. 현재 지금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파악을 했을 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소상공인 한 180만 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기준은 소득 그 신용 등급으로 봅니다. 그래서 한 4등급에서 10등급 사이에 그러니까 신용 등급이 낮은 소상공인들이 대상이긴 한데 네. 지금 신청을 좀 받아 보니까요. 한 만여 건의 대출이 지금 신청이 좀 들어온 상태거든요. 만여 건. 네. 근데 네. 지난달 25일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 불과 한 주 만에 만 건 정도가 신청이 들어온 겁니다. 예. 이런 추세라면 한 6월 말 정도 빠르면 한 5월 중에는 이 준비된 예산 2조 7천억 원이 모두 고갈될 수 있겠다라는 네. 우려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현장에서는 네. 또 장사진을 또 치면서 지금 다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그렇다면 이 자금이 모두 고갈된 이후에 그 다음 대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논의가 시작되지 않은 건가요? 그렇죠. 사실 이게 또 준비된 예산이 제가 뭐 많지 않다라고 표현은 드렸지만 네. 대기하는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결코 적은 예산은 아니죠. 예.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것이 빨리 고갈이 된다. 면 정부에서도 추가 재정 집행을 아마 고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TBS 보도본부의 이강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TBS 코로나19 특집 생방송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계속해서 전문가 모시고 코로나19 관련 내용들 더 자세하게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도 함께해 주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앞서도 언급을 드렸습니다만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곧 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의 확산 양상을 보면 해외에서 유입된 환자들이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두 분께서는 요즘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사실 저는 굉장히 조마조마한 상황, 조마조마한 마음입니다. 네. 네, 왜냐하면 복귀를 해보면은 2월 초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을 비교를 해보면 오히려 지금의 상황이 더 안 좋아졌다라고 판단할 수 있거든요. 네. 왜냐하면 2월 초에는 중국이나 중국 인접 국가들에서 이 환자들이 들어와서 우리나라에 감염을 걱정했다면 지금은 뭐 중국이나 인접 국가들만큼이나 교류가 많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굉장히 폭발적으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네. 그 환자들이 계속해서 유입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이제 더불어가지고 아시아권 환자들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약간 소강상태이긴 합니다만 우리나라 주변으로 지금 굉장히 큰 압박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불도 완전히 꺼지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에서 계속 불씨가 막 우리나라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서 사실은 약간 조마조마한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겨우 줄여놓은 어떤 잔불에 그 불길을 더 타오르게 할 수 있을 만한 지금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네. 펼쳐지고 있는 것이군요. 교수님께서는요, 어떻게 보시나요? 예, 같은 생각입니다. 지금
미국이 아직 정점을 안 쳤거든요. 예. 그다음에 영국, 프랑스도 제가 보기에는 계속 환자가 발생할 거고 네. 이태리만 겨우 이제 좀 정점이 꺾였지만 여전히 환자는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별로 신경은 안 쓰고 있지만 남반구 쪽 호주, 뉴질랜드 뭐 인구는 많지 않지만 그런 네. 아프리카 이런 쪽에서는 지금 진단이 잘 안 되고 있는 나라들도 많아요. 예.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인 추세를 볼 때는 그분들도 병에 안 걸리진 않을 것이다. 네, 그러면 작은 교류지만 우리는 전 세계를 상대로 무역을 하는 나라니까 네. 그분들에 의해서 새로운 감염원이 또 들어올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예. 아, 실제로 최근 2주 동안의 신규 확진자 현황을 보면 3분의 1 이상이 해외로부터 유입된 사례로 밝혀졌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 부분이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지난 1일부터 그제죠.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가 2주 동안 자가격리를 의무적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자가격리라는 것이 집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가족 간 감염의 위험성이 있다. 아, 또 자택이 아닌 시설 격리를 해야 한다. 뭐 이런 목소리들이 있던데요. 네, 그 가족 구성원 중에 한 명이 확진 환자가 발생을 하면은 거의 굉장히 높은 비율로 다른 가족들에게 전파가 되고 있는 게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특징적인 양상이거든요. 맞아요. 이런 점들을 염두에 둔다면은 사실 논리적으로 생각만 해보면 우한과 후베이성에서 교민들이 귀국했을 때 2주간의 시설 격리를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때의 상황이랑 유럽이나 미국에서 들어오는 교민들과 염두에 뒀을 때 다 다를 게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단지 우한 후베이성에서 들어오는 교민들의 숫자는 작았을 뿐이고 지금은 매일 굉장히 많은 숫자들의 교민들과 유학생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일 뿐인데 네. 방역당국과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금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확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 시설들을 이용해서 좀 적극적으로 시설 격리를 하는 것을 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자택에서의 자가격리보다는 개별적인 시설에서 네 자택에서의 자가격리가 문제가 되는 게 무엇이냐면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미숙하기 때문에 가족 간 전파의 가능성이 있고요. 높죠. 거기에다가 네. 계속해서 지금 위반 사례들도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문제가 될 게 뭐냐면 자택에서 자가격리를 했을 때 거기에 관리하는 수요가 또 굉장히 많아요. 공무원들의 수요가. 그렇기 때문에 시설 격리를 했을 때 자원 배분과 자택 격리를 했을 때 자원 배분들을 좀 면밀하게 따져본 다음에 좀 판단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아, 그렇겠네요. 어떤 네. 개별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또 인력이 필요하게 되니까요. 자, 그리고 또 요즘에 국내 현황을 살펴보자면요. 수도권 지역에서 확진자 증가세가 두드러진다라는 것도 특징입니다. 서울과 경기의 누적 확진자 수가 이제 1,000명을 넘어간 상황인데 수도권 방역 이대로 괜찮은 걸까요?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죠.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지금 살고 있고. 맞습니다. 지금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 경기든 서울이든 그래프가 똑같아요. 예, 네. 그냥 이렇게 올라갑니다. 우상향으로 계속 꺾이지 않고 마치 코브라 머리 이렇게 쳐들듯이 지금 이렇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방송 들어오기 전에 우리 강현규 기자님하고 잠깐 말씀을 나눴지만 네. 언젠가는 이게 한번 그 터지는 듯한 그런 분출될 듯한 그런 모양새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방역 당국과 각 해당되는 시설에 있는 분들은 정말 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렇군요. 그리고 또 서울의 확진자 양상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저희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듯이 해외 입국자 관련 확진 사례가 급격하게 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 전체 확진자의 30% 이상이 해외 관련 사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부터 서울에 사는 해외 입국자 전원에게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진단검사뿐만 아니라 사실은 진단검사 할 때는 음성으로 나왔다가 나중에 이제 몸에서 바이러스가 증식을 해가지고 양성으로 나오는 경우들이 네. 이제 왕왕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자가격리 그리고 자가격리보다 좀 더 강력한 시설격리 등의 조치와 이제 맞물렸을 때 좀 더 네. 효과가 증폭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서울 수도권으로 들어오는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들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고 있는데 네. 보통 다른 나라들의 집단 감염의 양상을 보면은
실제로 전혀 뜻밖의 장소에서 집단 감염이 불거져가지고 문제가 네. 생긴 경우가 많거든요. 사실 우리나라만 하더라도 대구 경북 지역의 노인 장애인 보호시설이나 혹은 신천지 교회 같은 곳에서 집단 감염이 일어날 날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제 그것과 관련해서 아시아 쪽에서 지금 본국에 잠깐 들어갔다가 비자가 만료되지 않아가지고 한국으로 들어오실 수 있는 이주 노동자분들이 있으세요. 네. 근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이나 수도권에 사는 유럽이나 미국 입국자들에 비해서 자가격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예. 뭐 안산이라든가 이런 곳이 되겠죠. 이제 그런 곳에서 또 수도권발 집단 감염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각지대에 대해서도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해외 유입 사례와 더불어서 지금 병원의 감염과 같은 그런 집단 감염 사례들도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특히 최근에 서울 아산병원 같은 대형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오기도 했잖아요. 특히 병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 주의를 했었어야 하는 게 아닌가 너무 안타깝거든요. 예, 그 경로를 보면 참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두통을 주소로 해서 왜 응급실로 왔는데 검사를 했어요. 예, 그냥 해본 거죠. 했는데 음성으로 나왔는데 이제 입원을 시켰단 말이죠. 그것도 입원에서도 어떤 코로나 증상이 나온 게 아니라 그냥 한번 해본 거죠. 네. 예, 왜냐하면 성모에서 왔다 하니까 의정부 예. 성모에서 그렇게 해서 발견된 예는 비단 그 아산병원이 아니라 딴 병원이라도 찾아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지금 한 두 달째 오면서 그나마 저는 대형 병원들이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선방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증상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예. 심지어는 뭐 무증상도 있고 하기 때문에 예. 그냥 설사만 하고 오는 환자들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정말 다른 대학병원들도 운이 좋아서 환자가 안 걸리는 거지 어디라도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사실은 지금 호흡기 안심병원이라고 그래서 국민 안심병원이라고 그래서 호흡기 환자만 바깥으로 지금 빼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복통 환자, 설사 환자도 따로 빼야 되지 않겠나 또 혹은 두통 환자도 따로 봐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코로나에 해당되는 증상 환자를 다 따로 좀 보는 그런 게 있으면 조금 더 안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병원에서 가능하진 않습니다. 건물이 따로 있어야 되고 여러 인력들이 바깥에 다 나가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러나 지금 그 몇 군데 병원 사례를 보면 그냥 안심하고 그냥 뭐 기침하고 폐렴 오려니 이렇게 하고 있다가는 환자가 네. 병원에 들어가서 그 병원의 전체 균이 전파되는 것을 완벽하게 막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죠. 코로나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에 대해서 다 좀 경각심을 가지고 검사를 좀 신속하게 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무조건 호흡기 증상에만 눈을 돌릴 것이 아니라요. 그래서 네. 일부 병원에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조치를 하고 있긴 합니다. 네. 일단 신규 입원 환자가 오면은 먼저 격리 병동에다가 격리를 시킨 다음에 예. 무조건 병원에서 진단 검사를 하는 거예요. 아. 꼭 호흡기 환자가 아니더라도. 아니더라도. 그래서 허리가 아파가지고 왔어도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하는 겁니다. 모든 환자에 대해서? 모든 환자들에 대해서. 근데 그게 이제 뭐 100% 막지는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은 감염이 되었더라도 검사에서는 음성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을 테기 때문에. 네. 하지만은 이제 최소한의 안전 조치로서 병원에서 그런 조치를 시도할 수는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이제 그런 조치를 하는 게 이런 의미도 있는데 지금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이 어느 정도로 확산되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마다 다 의견이 다른 상황이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데이터들이 각 병원마다 쌓이면은 코로나19 증상이 아니더라도 코로나19에 감염되었던 환자들이 몇 퍼센트 정도의 비율로 나타나는지가 드러나면은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최소한의 데이터로서도 의미가 있기 때문에 좀 방역 당국과 그리고 병원협회 등이 좀 이렇게 고민을 해가지고 그런 조치들이 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든지 그런 게 필요해 보입니다.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병원들은 이제 병원 부담으로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국가적인 지원이 좀 필요할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말씀이시죠? 그게 꼭 최선의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런 사례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건 네. 방역 당국, 병원협회 그리고 대형 병원들이 조금
좀 이렇게 진일보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논의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덧붙여서 네. 말씀드렸습니다. 예, 두 분 모두 굉장히 좋은 의견이셨던 것 같습니다. 자, 사망자 수를 한번 볼까요? 국내 코로나19 사망자 수도 계속적으로 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치명률이 1.67%까지 오른 상태입니다. 요양병원을 비롯한 병원 내 감염이 국내 코로나19 치명률을 높이는 그 주요한 원인이다.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뭐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제 이것과 관련해서 최근에 그 국내 흥미로운 국내 연구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떤 네. 연구가 있었냐면 지금 각 나라마다 환자의 비중이 높은 연령대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굉장히 특수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우리나라의 평균 환자 연령대가 굉장히 낮습니다. 네. 그건 대구 경북의 대량 감염이 주로 신천지 교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신천지 교인들이 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20대 환자의 비율이 높은 것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최근에 국내 연구진들이 전 세계 사망률 데이터를 가지고 연령을 보정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높은 연령대는 낮추고 너무 낮은 연령대는 높여가지고 실제로 비슷한 연령대에서 사망률이 어느 정도나 되는지를 측정을 해봤더니 예. 가장 사망률이 높은 이탈리아가 보정을 하면 한 4% 정도가 되고요. 우리나라도 보정을 하면 2%가 넘습니다. 아하. 네, 그러니까 앞으로 사망률이 우리나라도 계속해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왜냐하면 감염 환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이제 그 최근에 대구 경북 효과를 보정하는 고령 환자들이 많이 생길 테고 그러면 아무래도 지금보다 사망자들이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이제 높아진다라는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증 환자들이 많아지고 또 사망을 걱정해야 될 정도의 위급한 환자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아까 정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서울 수도권에서 환자들이 많이 발생하면 사실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유럽이나 네. 미국은 우리랑 상관없는 상황이라고 네. 할 수는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런가 하면 또 무증상자에 의한 감염 확산 걱정하는 목소리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자 중에서 무증상자 비중이 무려 50%, 절반 정도나 된다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고 하던데요. 정말인가요? 이게 괜찮을까요? 무증상자에 대해서는 사실은 중국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정확한 얘기를 안 하고 있죠. 지금 얼마 전에 발표를 했는데 상당히 적은 숫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무증상자 문제는 두 가지 측면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무증상자가 많아야 됩니다. 예. 우리가 비록 확진은 했지만 사실은 확진하지 않는 무증상자들이 많아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끝납니다. 예.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현재에서는 다 감염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검사를 하니까 나오지만 무증상인데 검사를 안 했던 분들도 무증상으로 넘어가는 분들이 많아야 됩니다. 네네. 그런 점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 무증상자가 우리가 확진을 해놓으니까 격리를 시키고 해서 그러면 그 전에 증상이 없을 때 얼마나 퍼뜨렸겠느냐 그 걱정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증상과 바이러스의 숫자는 좀 비례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근데 네. 이 코로나19는 좀 그렇지 않아요. 증상이 가벼운데도 코로나19의 바이러스 숫자 굉장히 많이 나온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굉장히 심한 환자보다는 약한 환자, 특히 증상이 없으면 바이러스가 배출이 적죠. 그러면 남들한테 옮길 확률도 그만큼 적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무증상자에 대해서 너무 그것까지 다 하려고 우리가 애를 안 써도 되지 않겠나 하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이제 해외 상황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 전 세계 확진자가 100만 명 가량이 되어가고 있고 또 사망자도 5만 명 정도에 이르고 있는데요. 이전의 감염병 사례들과 비교를 해본다면 이 코로나19 사태가 얼마만큼 심각한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이것도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계절 독감과 비교했을 때 코로나19가 더 심각하다고 꼭 볼 이유가 있느냐라고 네. 이제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두 가지 면에서 좀 제가 생각하기엔 다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계절 독감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2009년에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지금의 유행 양상과 결정적으로 다른 두 가지가 무엇이냐면 하나는 타미플루라고 하는 치료약이 있었고요. 네. 네. 그리고 또 불과 몇 개월 만에 이제 백신도 또 개발이 되어가지고 적극적인 백신 접종이 이루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두 가지 요인과 또 그리고 신종플루의 이 병독성이 약했기 때문에 사망률도 실제로는 그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코로나19 바이러스 같은 경우는 아까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치료제도 없고 지금 백신도 개발을 기다리기엔 좀 난망한 상황이고 거기에다가 이제 사태가 다 지나가 봐야 사망률이 어느 정도 될지 가늠이 되겠습니다만은 예, 예. 사망률이 굉장히 지금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그리고 또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신종플루 같은 경우에는 감염자들이 전 세대에 다 걸쳐서 이루어졌고 특히 젊은 사람들의 감염도 굉장히 많았는데 네. 이 신종 코로나19 같은 경우에는 중증 환자들이 대부분 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고령 환자들에게 집중되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더 높은 사망률과도 그것도 긴밀하게 연결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런 전체적인 상황을 염두에 둔다면은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와 비교했을 때 굉장히 심각한 타격을 전 세계에 미칠 가능성이 더 크다라고 보는 것이 좀 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방역 당국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이걸 좀 제압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게 잘 안 돼서 유럽이나 미국 같은 상황이 생기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만약에 조금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은 좀 더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는 걸 강조해 드리고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서도 자칫하면은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걱정이 계속 드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아, 예. 교수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 같은 생각이고요. 독감을 보시면 지금 처음에 뭐 독감 같은 거다라고 우리나라에서 소위 뭐 전문가란 분들도 얘기를 했지만 네. 지금 신종플루는 우리나라의 사망률이 0.035%였어요. 네. 지금 1.7%를 보면 50배입니다. 50배. 와. 그리고 일반 독감, 신종플루 아니라도 매년 우리나라에서 독감으로 사망하시는 분의 그 사망률을 보면 적어도 10배에서 20배 정도 되는 거기 때문에 네. 독감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돼요. 그리고 독감으로 우리가 피해를 보는 플러스 더 추가로 지금 이 코로나19에서 피해를 보는 거기 때문에 결코 가볍게 넘어가야 되는 게 아니고요. 지금 미국 보십시오. 저 미국인 뉴욕이 이제 터져서 갑자기 그 의료 수요를 초과를 했지만 네. 그래도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의료 시스템이 가장 잘 돼 있는데요. 뉴욕이 네. 어떤 도시입니까? 그런데도 그렇죠. 지금 사망자가 막 나오잖아요. 네. 저는 한 번도 뉴욕 같은 도시에서 이 감염병 때문에 이렇게 전 그 락다운이라고 도시를 닫는 것을 본 적이 네. 없습니다. 아무도 보신 적이 없죠. 네. 에볼라 환자가 뉴욕에 2012년도쯤에 들어왔습니다. 예, 지하철을 타고 환자가 들어왔어요. 난리가 났죠. 그렇지만 그때 셧다운하거나 어떤 제재를 가거나 그러지 않았었어요. 근데 우리가 잠시 이제 많이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지카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열심히 방역을 했지만 제가 그때 뉴욕 보건 당국자를 만나보니까 뭐 지카 뭐 그렇게 신경 안 쓴다 이랬어요. 근데 지금 이건 다르잖아요. 네.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거고 소위 미중의 사태다라고 다 같이 받아들여야 됩니다. 예, 지금 미국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해주신 대로 정말 어떤 그 미국의 한복판, 뉴욕에서 이런 상황을 보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상상한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미국에서도 사태가 악화된 원인은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한 두 가지 정도로 저는 보는데요. 첫째는 정치적인 고려가 너무 컸다. 네. 예. 특히 뭐 우리 미국 대통령은 이제 말을 굉장히 직설적으로 하고 굉장히 예. 쉽게 풀어하는데 그분이 여러 가지 던진 말씀 중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기적적으로 우리 앞에서 사라질 것이다 라고 아하. 그렇게 공언을 하고 다녔습니다. 예, 중국이 봉쇄를 하고 자기도 중국 에서 들어온 입국자를 봉쇄를 했잖아요. 닫아놓고도 네.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도 여러 차례 이제 그런 정책적인 고려 때문에 사실은 늦었고요. 네. 대통령이 안 가겠다는데 참모들이 가겠습니까? 두 번째는 진단을 하는 그 진단 키트의 진단 과정이 좀 문제가 있었어요. 첫째는 미국 CDC가 진단을 독자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했던 우리가 알고 있는 WHO가 얘기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걸 했다가 실패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키트를 관장할 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질병관리본부가 모든 걸 주관을 합니다. 네. 미국도 질병통제센터가 주관을 했는데 너무 늦었어요. 민간에 풀어주는 게 너무 늦었어요. 네. 예, 그래서 지금도 그 미국의 그 제일 단일 최고 그 진단 검사 센터인 퀘스트라는 게 있는데 어저께 뉴스 보니까 16만 건이 밀려 있다는 거예요. 아. 예. 그럴 정도로 지금 처리를 못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했던 게 확진자 찾아내서 치료하고 네. 접촉자 격리하고 하면서 계속 소위 컨테인먼트라는 그런
저 전략을 구사했잖아요. 네. 그게 잘 됐는데 미국은 그 시기를 놓쳐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50개 주에 다 퍼져버린 거죠. 네. 그래서 크게 그런 두 가지 요인이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정치적인 고려와 그 늦은 대응, 크게는 이렇게 보고 계시는군요. 비단 뭐 미국이라든가 유럽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 세계에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곳을 찾아보기가 거의 힘듭니다. 앞서서 그 TBS 이강훈 기자와도 이야기가 잠시 나왔습니다만 사회경제적 여건이 충분하지 못하고 또 의료환경이 열악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피해가 더 심각하다라는 이야기를 했었고 그러면서 그 동남아시아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었거든요. 네, 이 뭐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2주간 이제 미국이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네. 미국이 부활절이 2월 12일이잖아요. 그럼 기독교에서는 부활절 전주가 고난 주간으로 해서 이제 교인들이 이제 기념을 합니다. 그런데 네. 진짜로 고난 주간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것 일단은 우리들이 좀 각오를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하나는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동남아시아 특히 인도네시아를 중심으로 한 동남아시아 그리고 북아프리카 지역 또 북아프리카 지역 그리고 또 남쪽에 이제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곳 네. 그리고 남미 지역에서 계속해서 환자들이 생기고 있는데 아까 정 교수님께서도 잠깐 언급하셨습니다만은 사실은 빙산의 일각일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진단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드러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환자들이 지역사회에서 감염을 일으키고 있을 가능성이 크고요. 네.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제 그게 폭발을 할 텐데 북방구에 있는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도 보건의료 체계가 훨씬 더 열악하기 때문에 피해가 훨씬 더 클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예, 그것도 걱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우리나라나 혹은 북방구에 있는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이 몇 개월이 지나면 어쨌든 좀 진정이 될 텐데 그때 그 나라들에서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만약에 그 나라들에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토착화가 되면은 예. 이제 그 나라들에서 계속해서 또 북방구로 환자들이 넘어오기 시작할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때 넘어오기 시작할 때가 또 북방구가 겨울이 되는 올 가을이나 겨울 정도가 되면은 북방구에서 지금의 1차 유행을 좀 잡았는데 2차 유행이 새로 생겨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많은 이제 국제보건 전문가들이 전 세계가 협심을 해가지고 이걸 막지 않으면 한 나라만 이렇게 잘하는 것은 사실 의미가 없다라는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는 것도 이런 사정 때문입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코로나19 국제 공조가 강조되고 있고 예, 이 중에서 모범 국가로 뽑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코로나19 대응 방법이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 해외 국가들의 각종 지원 요청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우리나라의 방역 대응에서는 어떤 부분이 가장 효과적으로 효과적이었다고 보시는지요? 교수님부터 답변 부탁드립니다. 예, 뭐 결국 빠른 대응이죠. 사실 질병관리본부가 12월 중순에 중국에서 소문이 날 때부터 준비를 했어요. 예,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어떡할 것인가. 그리고 딱 코로나19를 겨냥한 건 아니지만 12월 중순쯤에 도상연습도 했어요. 예.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니까 항상 준비돼 있었던 질병관리본부를 칭찬해 주고 싶고요. 네. 이제 해외를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은 현재로서는 진단 키트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제 지난주부터 우리 병원의 마스크 수급이 좀 좋아졌습니다. 네. 제가 덴탈 마스크 쓰고 하다가 이제 겨우 이제 KF가 들어왔습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그 소모품이 필요한데 우리가 외국에 주기는 힘들어요. 예, 우리나라도 지금 감염이 충분히 안 됐기 때문에. 네. 그다음 뉴욕 주지사 그렇게 달라고 하는 인공호흡기 우리나라 줄 수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에 한 만 대 안 되는 대수가 있는데 그것도 실제로 돌아가면 다 안 돌아갑니다. 그중에서는 기능이 안 되는 것도 꽤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그럼 의료인력을 보낼 수 있겠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래서 지금은 각 나라가 자기 국민 챙기기에도 굉장히 급한 시기이나 다행히 우리는 그 진단 키트라는 그 굉장히 발전된 모델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 갖고는 우리가 좀 어려운 나라에는 무상으로 좀 지원도 해주고 또 필요한 나라에는 우선적으로 수출도 하고 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렇게 봅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 생각은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도 뭐 여러 가지 고민되는 지점들이 있고 근데 한 가지 이제 전제가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전 세계 언론들이 우리나라를 칭찬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상황이 괜찮기 때문에 칭찬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이제 우선이 되어야 되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나라가 현 수준에서 좀 더 잘해야 됩니다. 지금 매일 확진자가
환자가 100명 안팎으로 계속해서 생기고 있는데 이건 결코 우리나라의 상황이 종료되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확진 매일 확진환자 숫자들을 최소한 수십 명 밑으로 좀 떨어뜨리고 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수십 명이 다 통제 가능한 범위 안에서 발생한 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네. 예를 들어서 1월 말, 2월 초처럼 역학조사를 해봤더니 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는 정도가 되어야 우리나라가 이 바이러스를 통제하고 있는 수준이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사실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했다고 너무 자만하지 말고 네. 지금 현 수준을 좀 더 유지 관리하고 더 좋은 상황으로 만드는 게 필요하고 그래야 우리나라가 좀 다른 나라를 도울 수 있는 여건들도 생길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또 해외 언론에서는 우리나라가 확진자가 급증하는 상황에서도 국가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뭐 물론 일각에서는 입국 금지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왔습니다만 아직까지도 고려를 하지 않고 있죠. 네. 우리는 그렇게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앞으로 이 기조를 갈 겁니다. 네. 그러나 보십시오. 우리가 이제 봉쇄를 안 하고 이렇게 잘했다고 외국에서는 얘기는 하지만 그렇다면 외국에서 우리를 따라해야죠. 안 따라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 나라의 문화, 사정, 뭐 경제적인 배려, 정치적인 고려 이런 것들이 다 합쳐진 거기 때문에 우리도 만일 지금 외국에서 들어온 숫자가 지금보다 훨씬 더 늘어나서 방역 인력이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면 지금 지자체 다 흩어져 있는데 그 지자체 감시 감독을 해야 되는 방역 인력이 방역 전문 인력이 아니에요. 네. 딴 공무원들이 지금 다 동원돼서 하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정신을 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야간에 당장 감시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당직이 서야 되는데 그 당직이 수많은 사람을 감시를 못 하거든요. 그때가 되면 우리도 한번 예, 조금 더 강력한 차단책을 고려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코로나19 사태 이제 정말 장기전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계속해서 두 분 전문가도 강조해 주신 대로 뭐 국내 상황만 진정된다고 해서 마음을 놓을 수도 없는 이제 그러한 사태가 돼버렸는데요.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또 국민들은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두 분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이제 생활 방역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방역에 생활하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손 씻기 30초, 네. 그다음에 손 얼굴이 안 대기, 마스크 껴야 될 때 꼭 끼기, 네. 예, 그다음에 기침 예절 지키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 너무 친밀하게 몰려서 너무 많이 장시간 하지 않기. 네. 이런 것들을 계속 지켜나간다면 틀림없이 좋아질 거고요. 그 증거가 독감주의보가 없어졌어요, 지금. 네네. 철회됐어요. 우리가 다 이거 잘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손 씻기를 잘해서. 예, 제가 맨날 외래에서 환자를 지금도 보고 있는데 호흡기 감염 환자가 현저히 줄었어요. 손 씻기 잘하고 기침 예절 잘 지키고 마스크 잘 쓰고 해서 예, 기본적인 생활 수칙들. 예, 그래서 앞으로 그렇게 가면 저 같은 호흡기 내과 환자 저기 의사는 환자가 없어가지고 조금 힘들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예. 기본을 잘 지켜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강양구 기자님께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곤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잘 대응을 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그나마 좀 고통을 참고 잘했기 때문이거든요. 네. 근데 지금 많은 분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좀 완화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좀 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나머지는 이제 정 교수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기석 한림대 호흡기내과 교수 그리고 강양구 과학전문기자와 말씀 나눴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